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오랜 세월을 이어온 문화유산은 나라와 민족의 전통과 역사를 품고 있는 만큼 중요한 가치를 갖는데요. 약탈 등으로 우리나라를 떠난 문화재들이 제자리를 찾는 과정이 순탄치 않은 실정입니다. 특히 절도범에 의해 일본 대마도에서 국내로 들어온 서산 부석사 금동 관음 보살 좌상을 둘러싼 법적 공방은 8년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문화유산회복재단 이상근 이사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문화유산회복재단 어떤 곳인지 설명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지난날 뺏기고 또는 잃어버리고 또 혹은 숨겨놓은 네. 많은 문화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되찾아오는 이거를 이런 문화유산을 회복하는 활동과 함께 이 문화유산이 품고 있는 이야기, 네. 가치 이런 걸 발굴해서 이걸 사회적 문화 자산으로 활용하고 가치 발굴을 하는 활동을 같이 하는 그런 단체고요. 지금 현재 한 1천여 명의 각계에 있는 분들이 참여하고 있고 네. 해외 동포나 해외의 전문가분들도 참여해서 해외는 저희가 지금 미국, 중국, 러시아 등에서 7개 국가에 지부가 있고 네. 국내에도 6개 도시에 지부가 구성돼서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계신 분들은 거기에 있는 그 현지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를 소개하고 또 네. 보존하고 과거 불법적으로 가져간 사실이 있다면 되찾아오는 활동들을 함께 하고 있고 국내에도 우리 문화재가 제대로 잘 소개되지 않거나 또는 과거 네. 일제강점기 특히 강제로 반출당한 거는 제자를 돌려오는 활동들, 이런 활동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또이 해외 반출 문화재 환수와 관련해서요. 이 서산 부석사 불상의 소유권 문제가 꽤 오래 네. 전부터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어떤 문화재인지 먼저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고려 1330년 2월에 고려국 네. 서주는 서산이죠. 부석사에서 32명의 민초들이 그 민초 중에는 거기에 스님들 계시지만 당시 노비도 포함되어 있는 네. 계층을 초월해서 만든 결사 신앙의 결사의 상징으로 그 네. 불상을 조성하게 됐는데 아마 지금 대마도나 설본 지역에 우리 불상이 한 150여 점 있습니다. 네. 그 중에 이렇게 탄생 이력 조성 내력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 불상이 유일합니다. 네. 그래서 학문적으로도 이 불상의 역사를 밝히고 이것이 또 어떻게 일본까지 가게 됐는지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밝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초가 되고 있고 네. 또 고려 후기의 불상을 대표하는 예술적으로도 훌륭한 조형물이라고 할수 있죠. 불상이죠. 그래서 이 불상과 관련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지금 현재 진행들이 있는데 네. 어쨌든 무엇보다도 우리가 문화재 반출과 관련해서는 고려 말약한 500여 차례에 이르는 외국의 침범, 네. 당시에 반출당한 문화재의 문제를 처음으로 세상에 알리게 된 네. 단초가 된 그런 불상인 거죠. 그런 점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네. 네, 이 부석사 불상이 사실 이 우리나라 절도단 4명이 일본에 가서 가지고 왔지만 이 결연문이 발견이 되면서 원래 한국 거를 일본이 훔쳐간 거를 다시 되찾아온 거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조금 더 복잡해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 문제 법적 공방이 오랜 기간 이어지면서 아직까지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현재 어떤 상황인지도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이제 흔한 표현으로 이제 강도 당한 거를 네. 도둑질을 해왔다 이렇게 표현들 많이 하는데요. 네. 근데 이 점에서 이제 강도 당한 사실, 강도가 더큰 죄냐, 도둑이 큰 죄냐 뭐 네. 이런 논의도 하는데 그건 좀 문화재 문제에 있어서는 그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가 대부분 채택하고 있는 원칙 중에 하나가 합법적 소장 문제를 제기하고 있거든요. 네. 소장자는 그 문화재를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수상하도록 규정하고 국제박물관협의회 아이콥도 윤리강령 2조 1항에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우리는 1심 판결을 통해서 이게 왜구, 고려 말 왜구, 약 1375년 9월에 서산 지역에 침범했던 왜구에 네. 의해서 약탈당했다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라고 1심 판결을 했고, 네. 그 이전에 있었던 2013년 2월에 가처분 신청에서는 대마도 관음사가 일본 측이 이 불상을 정당하게 취득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전까지 일본을 돌려주지 말라고 하는 우리 가처분 판결이 있었거든요. 네. 이 두 가지 판결은 굉장히 의미 있는, 우리 이제 예를 들면 소장자가 정당하게 취득했다는 사실을 밝히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제사회 원칙과 굉장히 부합하는 판결이었고, 네. 그 다음에 그럼 이 불상이 왜 일본에 가게 됐냐는 것을 밝히는 외구에 의한 약탈. 네. 그건 일본 학계도 이미 그런 논문을 수없이 발표했고, 그런 여러 가지 증거 자료를 봤을 때 1심 재판부는 이거는 불법적으로 가져갔다. 아까 말씀드린 강도 당한 거다. 네. 근데 강도 당한 사람은 강도 당하면서 살해됐는데 살해당한 사람이 이것이 어떻게 됐다고 증명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네. 갖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가져간 것이 부정하지 않았다, 불법이지 않았다는 걸 입증하라고 했는데 일본이 아무런 입증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네. 1심 재판부는 부속사의 손을 들어준 거죠. 이거는 외구의 약탈이 충분히 인정된다라고 네. 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무엇을 제기했냐면요. 그게 2017년 1월 27일 날 1심 재판부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판결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의 약탈 사실을 인정한 거 하나. 네. 두 번째는 최종 판결 전일에도 이 불상을 부속사로 옮겨라, 거기서 보호받고 해야 된다고 하는 거를 했는데, 당시 또 다른 재판부, 대전지방법원의 12부가 아닌 13부에서는 검찰의 항소에 대해서 항소를 받아들이고 부속사를 옮기라고 하는 가처분 집행명령도 가처분 또 신청을 해서 네. 못 가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면서 한 법원에서 서로 다른 두 가지 판결이 같은 날 벌어지게 된 아주 희한한 사건이 그 당시 네. 이제 벌어진 거죠. 그러면서 항소 당시에는 바로 즉시 항소유를 적시하지 못했습니다. 네. 우리나라 검찰인 피고가. 그래서 나중에 제기한 거는 이 불상이 1330년 2월 부속사에서 조성됐다고 하는 그 기록 복장물에 있는 결연문이 조작될 가능성이 있다. 네. 그러니 이 결연문이 조작이라면 부속사의 소유도 아닌 거 아니냐, 결국 이 불상은 가짜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나 했고, 네. 두 번째는 이 부속사가 소유권을 주장하니 네. 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부속사가 1330년 2월에 있었던 그 부속사인지 서주 부속사인지 현재 부속사 같은 건지 동일성을 입증하라, 두 가지 요청을 항소유에 제기했습니다. 네. 아주 후에. 그래서 저희는 이미 재판 과정에 그 후에 재판 과정에서 그 결연문의 양식은 특별한 게 아니고 이미 고려 후기 불상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사실적 관계이고 네. 또 이 불상이 만약에 그래서 가짜라면, 일본은 1973년도에 지방문제를 지정했는데 네. 이게 모든 게 다 뒤엇박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불상 훔쳐온 절도범들도 문화재이기 때문에 특수절도죄로 처벌받았거든요. 중재 처벌을 받았는데, 그러면 일반 절도 사건이면 그 정도 처벌받을 이유도 없고. 네. 그래서 이미 대전지방검찰청이 형사사건 당시에는 특수절도를 인정하고 문화재로 다 인정해놓고 이 항소만을 위해서 이게 가짜로 주장하는 거는 앞뒤가 맞지 않는 거다, 모순되는 거다라는 네. 사실을 저희가 여러 수사기록 자료라든지 이런 걸 해서 다 법원에 제출, 재판부에 제출했고, 부속사도 쭉 그 후에는 부속사에 있는 지표조사나 유물조사 관련 역사 자료조사를 다 해서 네. 아 이때 1330년에 있었던 부속사가 현재 부속사가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다 이제 재판부에 제출해서 지금 이제 최종적인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네. 네. 네, 그 항소심이 4월 말에 10개월 네. 만에 재개될 예정이라고 그렇게 들었는데요. 네. 결국에 재판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쟁점이 되겠죠? 네, 예.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 재판이 너무 이제 길어지고, 사실 1심 재판부는 한 9개월 걸렸거든요. 네. 상당히 많은 증인을 채택하고 진술을 듣고 현장 조사하고 하는 과정을 거쳐도 그렇게 했는데, 항소심은 지금 3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특히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불상이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놔두면 훼손의 정도가 문제가 될수 있으니 빨리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작년 1월에 조정 의견을 냈습니다. 어떻게 조정 의견을 냈냐면 불상은 현재 상태로 계속 두면 훼손이 심각해지니 부석사나 또 부석사가 제기하는 수석사 성보 박물관에 옮겨서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한국과 일본 그다음에 부석사와 대마도 관음사 사자가 모여서 이 불상의 행방을 어떻게 할 건지를 결정하는 논의를 통해서 여기가 최종적으로 합의가 되면 우리는 거기에 따르겠다. 우선 우리가 중요한 건 불상의 보호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라고 조정 의견을 냈는데 검찰이 한 10개월 동안 답을 없다가 작년에 아니다. 저희는 조정 의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냥 재판으로 확정하고 해야겠다. 그래서 최종적 의견을 냈고 또 저희도 그에 따라서 또 저희 의견을 제출했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4월 28일 날 11시에 대전지방고등법원에서 이제 재판이 진행되고 아마 그때 이제 각각이 제출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최종 심리를 해서 한번더 재판을 열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아마 올 상반기 안에는 판결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나긴 공방이 어서 빨리 끝나기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불상의 보존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재판이 늦어지면서 불상이 방치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들 현실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불상 현재 어떻게 보관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그 검찰에서 이제 압수한 이제 형사상으로 압수한 작물 흔한 말로 작물로 돼서 지금 위탁을 국립문화재연구소에 있고 거기에 지금 수장고에 보관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작물인 상태에서는 어떠한 보존 조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현상 유지가 적인데 근데 이제 불행하게도 이 불상은 이미 일본에서 들어올 때부터 녹이 파랗게 슬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해마다 저희가 매번 가서 그 유관 검시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카메라로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녹이 지금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어서 이게 이렇게 계속 이게 진행되면 이제 부식이 일어나게 되고 원형 훼손 이 진행되면 이게 사실은 대체 불가한 거 아닙니까? 문화재라는 게. 그렇게 됐을 때 손상이 너무 크다. 그래서 저희는 하루빨리 판결을 하든 조정을 하든 불상의 보호가 더 중요하다는 입장을 제출했는데 어쨌든 검찰 쪽에서는 이제 저희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가 이제 판결로서 확정제되는 이제 이런 최종적 단계에 지금 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사실 이번 사안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약탈 문화재 환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실제 약탈 등에 의해서 외국으로 나간 우리 문화재 어느 정도 될까요? 지금 2019년도 조사는 18만 한 2천여 점. 지금 약 21개 국가, 약한 580여 기관에 지금 소장돼 있죠. 소장돼. 그중에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일본이 가장 많은 약 43%, 7만 6천여 점이 있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최종이 아니고 해마다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조사에 따라서 조사할 때마다 늘어나고 있어서. 예를 들면 2005년도에 처음 이 문화재, 해외문화재에 대한 것을 발표할 때는 74,433점이라고 발표가 됐고 그렇게 했는데 벌써 그로부터 10여 년, 15년 정도 세월 동안에 18만 점까지 늘어났으니까 굉장히 많은 수가 나가 있다. 특히 일본에 있는 문화재가 7만 6천 점이라고 보고돼 있지만 실제 일본의 학계나 일본의 연구자들의 보고에 의하면 한반도에서 유입된 문화재는 30만 점 이상으로 본다라고 했고 특히 일본은 왜 그러냐면요. 지금 우리가 조사한 거는 공공기관, 박물관이나 대학교나 이런 걸 주로 조사했지만 일본은 개인이 소장한 문화재가 약한 90%에 이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소장품에 대한 조사는 아직 제대로 시작도 못 해보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많은 수의 우리 문화재들이 일본에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약탈된 우리 문화재가 많지만 일본에 특히 많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부당하게 빼앗긴 문화재들이긴 하지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게참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어렵죠. 왜냐하면 언제 아주 상식적으로 그 사람들 좋아서 가져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좋아서 가져갔는데 언제 가져갔냐? 근데 힘 셀 때 가져갔잖아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의 등가의 원칙에 따지면 우리 힘도 그만큼 커져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미 이제 그런 점에서는 우리의 국력도 상당히 높은 수준에 지금 도달하고 있고, 또 국제사회가 이제 문화재를 원소유지, 기원국으로 돌려줘야 된다는 것을 세계적인 원칙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네. 옛날에 지금 이제 과거에는 불법적으로 입수한 문화재는 원소재 돌려줘야 되는 것이 제1의 원칙이었고, 네. 지금은 이 문화재를 설령 합법적으로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여기 있는 것보다는, 네. 약탈국가의 박물관에 있는 것보다는 원소장지에 그 문화재를 조성했던 나라에 거기에 가 있는 게 훨씬 더 가치가 높다라면, 설령 과정에서 합법적으로 가져왔다고 하더라도, 네. 돌려줘야 된다라는 여론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이제 국제사회도 굉장히 중요한 변화를 하고 있고, 최근에 프랑스만 해도, 네. 마크롱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과거 식민지 시절 서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세네갈 이런 데서 약탈했던 문화재를 돌려주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도 지금 1945년 광복 이후 약 1400여 점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네. 상태가 있고, 그렇지만 이제 지금부터 더 중요한 문제는 1400여 점 중에 국보로 지정된 것은 단 4건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일본에 있는 한국 문화재 중에 일본이 국보나 중요 문화재로 지정한 것은 약 150여 점 됩니다. 네. 그중에 고려 불화가 한 30여 점 되고요. 우리 뭐 고려 범종, 아까 말씀 불화, 아니 불상 뭐 이런, 네. 것들이 이렇게 포함됐는데, 이런 걸로 봐서는 사실은 정작 중요한 문화재의 반환 운동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습니다. 네, 국가가 나서는 것과 함께 문화재 환수를 위해선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관심을 갖고 사업을, 네. 추진하는 노력이 필요할 텐데요. 이 충남도의 경우에는 국외소재 문화재 실태조사단을 위촉을 한 상태고요. 네. 또 체계적인 조사와 환수활동 이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떤 부분들이 더 보완이 되어 나가야 할까요? 이제 2015년까지는 이런 국외소재 문화재의 조사나 또는 환수 활동을 중앙정부만이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거기 법에 문화재청 장이, 네. 하게 되어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활동의 폭이나 내용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네. 정작 그 문화재를 탄생시키고 조성했던 지역민들이나 또는 어느 가문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는 사찰도 있고, 이런 데의 의견이 굉장히 많이 배제되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 네. 이제 그들도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어야 된 데서 2016년도에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자체의 장도 할 수 있도록 확대되면서 지금 서울, 부산, 경기, 충남 이렇게 조례들을 만들어서 지금 지역민들이 참여하는 문화재, 그 국외문화재, 네. 반환 활동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활동을 하고, 충남도는 특히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조사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환수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네. 작년에 조례를 전면 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 실태조사단을 구성해서 지속적인 조사 활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올해부터는 조금씩 성과를 더 실태조사단 이름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이 활동은 사실은 굉장히 지속성이 보장돼야 됩니다. 그 문화재가 있다고 해서 금방 돌아오지는 못하는 거 아닙니까? 상당히 오랜 동안 준비와 설득 과정이 필요한데, 네. 그런 점에서 지속성, 이에 참여한 사람들의 사명감, 이런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그런 것들은 아직은 이제 제가 시작 단계에 있기 때문에, 네. 점차 하면서 좀 더 숙련 성숙되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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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할로 이슈토크 7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서산 부석사 금동 관음보살 좌상, 법정 공방 등 약탈된 우리 문화재가 어떻게 제자리를 찾아 나가야 할지 문화유산회복재단 이상근 이사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이사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금동 관세음보살 좌상이 제자리인 부석사에 가지 못하면서 녹이 슬고 있다고 합니다. 어서 빨리 제자리를 찾기를 바랍니다. 할로 이슈토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